자, 오늘 23강을 공부합니다. 흰 백, 구름 운, 구름 운, 끈을 단, 끈을 단, 고쳐, 볼견, 밝을명, 다월, 누루황, 입새엽, 떨어질 락, 떼시, 들릴 문, 두드릴 도, 옷의, 흰백, 철쭉척, 사길교, 붉을홍, 철쭉척, 똑같은 자예요. 철쭉척, 철쭉촉.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 잘못 나온 거예요? 아니, 똑같은데요. 이 글자가 머뭇거릴 촉, 머뭇거릴 척 그런 뜻도 있고 꽃 이름 말할 때는 철쭉척, 철쭉촉으로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누루황, 장미장, 장미미, 대할 때, 붉을 자, 장미장, 고사리 미, 내내 거기도 장미 미자예요.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 고사리 미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백운 단처, 견명월하고, 황엽 낚시, 문 도의로다, 백척촉, 교홍척촉이요, 황장미, 대자장미로다. 지난번 이런 비슷한 거 한번 한 적 있죠? 해석을 해보지요. 백운, 진우 해석할 수 있을까? 백운 뭐야? 옳지, 흰 구름이에요. 단처는 뭘까요? 끊어진 곳. 그럼 뭐예요? 백운 단처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흰 구름이 끊어진 곳에. 여기 견자는 볼견자라고 아까 했지만 사실은 보일견자예요. 네, 보일견. 그러면 밝은 달이 보이고. 그럼 보이시죠? 흰 구름이 끊어진 곳에 밝은 달이 보이고. 언젠가요? 저녁때쯤 되나요? 흰 구름이 보인다는 자체는 밤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녁때쯤 저쪽에 그 달이, 이제 구름이 끊기는 그 시점에 그 옆에 달이 이렇게 보이더라야지. 황엽 낚시 문 도의로다. 황엽은 뭐지요? 노란 잎새니까 단풍 드는 거지요. 단풍잎이 낚시, 낚시는 뭐예요? 떨어질 때에, 문 도의로다. 도자는 이게 다듬이질 도자예요. 다듬이 소리 도자예요. 이게 옷을 두드락두드락 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렇게 보면은 뒷구절은 분명 곧 가을이지요. 가을에 다듬이 소리가 들린다. 그런 말이에요. 백척촉 교홍척촉이요. 그죠? 흰 철쭉꽃이 붉은 철쭉꽃과 사귀고. 이렇게 되나요? 이게 뭐예요?
여러 꽃들이 어우러져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황장미 대 자장미로다. 노란 장미꽃이 붉은 장미꽃을 대하고 있구나. 마주 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 꽃들이 많이 얼기설기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지난번 이거 비슷한 구조를 배운 적 있죠? 지치객이, 그죠? 늦게 취하는 사람이 먼저 취하는 사람을 놀리고, 뭐 이런 구절이 있었죠. 그런 형태로 쓴 글이네요. 그러면, 백운 단처 견명월 할 때요. 여기, 구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름은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죠. 여기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구름을 어쩌면 우리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도 바라보실 수 있지요. 근데 그 구름이 흰 구름이 촥 떠있는데 흰 구름 끝나는 지점에 달이 떠오른다는 것은 달은 님을 상징할 수도 있지요. 봐라, 저 흰 구름 끝난 곳에 달님이 있네, 이런 시잖아요. 그렇게 보이면 뭐예요? 저거를 지금 우리 부모님도 바라보고 계시겠구나라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도 속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를 쓸 수도 있어요. 황염 낚시 문 도이르라. 이건 뭐예요? 단풍잎이 떨어질 때 다듬이 옷 다듬질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게 뭐지요? 원래 옷을 다듬이질 했던 것은 겨울을 준비하는 거였고요. 또 좀 더 나가서는 멀리 떠나보낼 님을 보내기 전에 옷을 챙기는 거였고, 언제 자식이 지금 떠나갈 때 옷을 챙겨줘야 되는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가지고 꼼꼼하게 옷을 꿰맨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여기도 어떻게 보면 낙엽이 질 때쯤 되면 내년을 준비하고 기나긴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고 이제 옛날에 어른들은 다듬이질 소리가 아주 좋았지요. 달밤까지 들렸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두 구절은 굉장히 가만히 읊어보면 참 고향 그립고 어떻게 보면 한 해가 다 기울어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뒤에 50쪽에 있는 백척촉 교 홍척촉이요. 황장미 대자장미라. 철쭉꽃은 봄에 피지요. 봄 그죠? 장미꽃은 여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거기다가 흰백자, 붉은홍자, 누루황자, 붉을자자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배치해서 쓴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흰 철쭉꽃은 붉은 철쭉꽃과 사귀고, 노란 장미꽃은 붉은 장미꽃을 마주 대하고 있네. 세상은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한번 읽어보죠. 백운 단처 견명월 하고, 백운 단처 견명월 하고, 황염 낚시 문 도우로다. 척척 교홍척촉이요. 백척촉 교홍척촉이요. 황장미 대자장미란.